또 계신 분들은 커피 또 나신 거 하고요. 희한하죠? 왜 올라올 때안 드시고 여기 와서 안 마시려고 생각했다가 자, 지금 우리가 지대론 하셨잖아요. 그죠? 리카도 하면 뭐 생각나세요? 리카도 하면. 예. 리카도의 무슨 지대? 예. 비옥도예요, 비옥도. 그죠? 예. 티넨 있죠? 얘는 뭐? 예, 위치지대잖아요. 수성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트위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근데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 예. 토지의 소유 관계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거라도 기억을 해놔야,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리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마샬의 준지대죠? 예. 걔는 장기에는 소멸돼서 없어지죠? 예. 마샬의 무슨 지대? 예, 준지대. 예. 그래서 얘는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알론소의 무슨 지대? 입찰지대라고 있죠? 예. 이거는 가장 높은 지대 있죠? 예.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예, 사람에게 토지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경우죠. 그렇죠? 이게 말이죠. 옛날에 학창시절 같은 말이죠.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리로 나와. 뭐 이게 얘기하게 되는데 예, 여기는 뭐 그런 뭐 분위기가 없죠.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그래도 저기 커피가 안 쏟아진 게 다행이죠. 커피 쏟아졌으면 또 내려가 또 와야 되는데. 그래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12번에 가면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버제스의 무슨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얘는 그 거주지 분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중심 업무지구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점의지대라고요. 근데 요 점의지대라는 게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잖아요. 그 외측이 뭐가 있냐면 불량 주거지 있죠. 여기에서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분화가 되고. 여기에서 다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근자 지대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중심은 여기서부터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의지대 위치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요. 사이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고소득층보다는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 되는 것 정도를. 그래서, 이 저소득층하고 점의지대 위치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요. 점의지대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주거지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거는 동심원 이론이 되는 거예요. 거주지 분화 현상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도시 문제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예, 외곽 나면서 주거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이트의 무슨 이론이 있어요? 얘는 도시의 중심이 있죠. 예,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도시의 가로 구조가 방사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가게 되면 고급 주거지구가 존재를 해요. 얘네가. 그러면 여기에 입지하려고 그러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어떻게 돼요? 예, 높아야 돼요. 그 사람들만 여기에 입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도시가 팽창을 할 때는요. 뭐가 발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의 증가 있죠.
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고급 주거지구가 여기 있고요. 중산층들 있죠? 중산층들은 이 주변의 주거를 정해요. 이 주변에.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반대편에 입지를 해요. 공장지구랑 묶어서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좋은 곳 있죠? 여기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누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얘는 뭐를? 고소득층. 그건 왜 그러냐면 호이트의 선형이론은요. 도시의 팽창은 고급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요 핵이라는 거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인위적으로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은 영국이란 나라를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있죠? 예, 여기에는 경제라든가 상업 중심지가 형성이 되고요. 내륙 안쪽에서는 정치의 중심지.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도 나눠질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네? 몇 가지? 학개론에서 모르면 몇 가지?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그죠? 그래서 특정한 시설과 위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종 업종 간에는 모여서 입지하는 경향이 있고, 이질 활동 간에는 떨어져서 입지하는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네,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정리는 돼야죠. 그래야지 나오면 구별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2번 문제 보시면요.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근데 거기 보시면 2번에 다핵심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틀리죠. 그건 선형이론이죠.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서 멀게 위치한다니까 틀린 거죠. 예, 가깝게 위치하겠죠. 그렇죠? 예. 4번의 선형이론은 도시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선형이 아니라 다핵심 이론일 거고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거는 동심원 이론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더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요. 13번에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4번에 보시면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이게 여러 번 시험에 두번 나왔어요.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2번 지문에 보면 동심원설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선형 이론이죠.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나오면 선형 이론.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면 동심원 이론. 그죠? 예. 그래서 1번에 보면 선형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동심원 이론상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의 발생 요인 있죠. 유사 활동 간의 집중 지향성, 이주 활동 간 입지적 비양립성을 둘수 있다. 입지적 비양립성이라는 거는 고소득층의 주거지하고 공장지구 있죠. 얘네 멀리 떨어져서 입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면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이제 그 시카고 학파라는 게뭐 다른 건 아니고요.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시카고 학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학자들, 경제학자들 중에 보게 되면 오스리아 학파라고도 있어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계형학파 또는 오스트리아학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는 다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 발생이 거기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칭만 붙여준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이론에 보면은 5번에 천이지대 혹은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위치한다고 그러죠. 맞는 편이겠죠. 예, 그죠. 4번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지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것이다 그래서 틀린 거겠죠. 거꾸로 버지스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요. 도시성장 이론의 하나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에 중추적 시설이 직접되어 있는 곳 있죠. 그걸 중심 업무 지구라고 그래요. 예, 요거를 우리가 CBD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가게 되면 기업이나 관공서나 뭐 이런 모든 시설이 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 그게 중심 업무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예. 그건 누가 봐도 버제스의 무슨 이론? 예. 동심원 이론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14번 문제 있죠. 거기에 3번, 4번, 5번 있죠. 예. 그 내용들을 집어넣고 무슨 이론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그러니까 간략하게, 아, 누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했다는 것만 알아도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18번 있죠. 예전에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물어봤죠. 그런데 힌트가 너무 확실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하였다. 그럼 바로 선역인데 그것도 1번에 버팅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런 문제 좋다고요? 아, 여러분 시험에도 한두 문제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열을 해준다니까요. 4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떤 문제는 1분이 넘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30초 안에 푸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전 문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틀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면은 다의 핵심 이론을 틀리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죠. 거기 1번에 보면 핵이란 도시의 발생 당시부터 존재하기도 하지만 도시 성장과 지역 특화가 진행했다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강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뭐 마포나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폭우를 중심으로는 상업적인 활동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왜 여의도 아시죠? 예, 여의도를 만들어낸 이유가 여의도 하나의 섬이었잖아요. 예, 거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주변에 영등포 있잖아요. 영등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조성을 한 거예요. 예, 조성을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영향은 크게 못 준 거죠. 분리가 돼버린 시기 됐으니까. 그래서 그쪽은 그쪽 상권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이 형태가 좀 틀리게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자연 발생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2번에 상업이나 업무 활동들은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가 필요하고요. 공업 활동은 편리한 수륙교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입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산업에 따라 특정한 시설과 물을 위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핵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4번에 어떤 활동들은 지대지불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정 위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입지하지 못하고 뭐 한다 분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요, 그 강남이 있잖아요. 강남 대로변이 있죠. 거기 임대료가 무척 비싸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소매 상점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가격 싼 거 팔아서 몇 개를 팔아야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이런 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몇 개를 팔아야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어떤 이질 활동들은 이해가 상반되므로 서로 다른 핵에 분리해서 입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고급 주거지구하고 공장지구는 서로 떨어져서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에 유사활동은 경쟁의 부담 때문에 특정 지역에 분산 입지한다는 것이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모여서 입지한다는 얘기죠. 집중지향성이니까. 그래서 거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요. 도시가 성장하면요. 여러 개의 전문화단의 핵심이 있죠. 불연속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용산하면 뭐 생각나시냐면 전자상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전자의 중심지로. 그렇죠? 이쪽에 송파 쪽에 하면 문정동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로데오 거리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의류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팽창하다 보면 특정한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져 갖고 중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충분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매출이. 그리고 오히려 고객을 끌어모기가 더 좋은 거예요. 특화된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네, 가면서 이제 페이스가 조금씩 떨어지시죠? 네. 아까의 조금 약간의 활기참 이거는 이제 한 10분 유지되다가 다시 이제 쭉 또 쳐졌다가 좀 이따가 이제 요거 끝나 쉬는 시간이 될 때쯤 되면은 약간 또 회복이 됐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또 10분 지나고 수업 진행이 되면 다시 또 쭉 쳐졌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불현듯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이걸 괜히 한다고 그랬어. 이거 지금 해서 잘 될까? 이거 합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큰 소리는 땅땅 쳤는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거. 그죠? 될 거라고요? 아, 그거는 이 지역만의 하여간 또 특성이에요. 그죠? 네. 전혀 미안함이 없어요. 그죠? 네, 뭐 공부했다 안 했다에 대한 미안함이 없고 일단 무조건 질르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아니 말이 아 그게 아니라 혹시 뭐 미리 받은 거 있으세요? 나 이거 합격할 거니까 차를 바꿔줘 뭐 이렇게 해갖고 뭘 바꾼 건가요? 아니면은 백을 뭘 미리 사 받았나요? 예? 네? 아 그래서 될 수 있다. 참 그래요. 아마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결과가 아주 궁금할 거예요. 그죠? 나중에 댓글 올라올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뭐 이렇게 그죠? 에, 그렇게 자신 있어하던 분들이었는데 에, 그래요. 그래요. 하여간 뭐 두고 보자고요. 자, 20번에 가시면 도시 내부 구조이론 및 입지론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기억해 보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이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서 먼 곳에 위치한다니까 틀렸겠죠. 예. 그 다음에 베버의 공업입지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의 순으로 이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뭐가 잘못됐어요?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최소. 예,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예, 요걸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된다는 얘기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인구 밀도 및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했다. 오히려 가까워지겠죠. 예, 중심과 간격이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고객의 유인력은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는 내용이죠.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이 있죠. 예, 거리, 경쟁 점포의 수 그리고 쇼핑센터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허프 모형에서는 경쟁 점포의 수가 레일리와 다르게 그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 이름이 지대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거기 보면 1번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액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직접 지향성을 다액입지 발생 요인 중에 하나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게 유사 동종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이 있죠.
예, 그거를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뭐가 된다? 허락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예. 그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뭐예요? 그게 입찰지대곡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에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그걸 우리가 포락선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교통비하고 지대를 뭐로 본다? 마찰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도심이고요. 지대고 그다음에 거리가 됐을 때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낮아지겠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나가면은 뭐가 증가하겠어요? 예, 교통비가. 그죠? 그래서 마찰 비용은 이거 두 개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정한 지점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겠죠. 이전하게 되면 전체 비용 중에서 일단 마찰 비용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교통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에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은 커지는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헤이가 얘기하는 마찰 비용에는 지대를 제외한 교통비만 마찰 비용이더라면 틀리는 거예요. 지대하고 뭐하고 교통비를 합한 게 마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틀린 게 5번이죠.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문제 준지대. 근데 파레토 지대라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것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면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은 4번에 CST 기법이라고 나오죠. 예, 들어보셨죠? 예, 누가 얘기했어요? 아, 누가 얘기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예, 들어보기는 봤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요약집에도 있는데요. 예,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 있죠. 우리 그때 이렇게 해줬잖아요. 여기 만약에 마트가 하나 있을 때, 마트 반경에 대한 이런 거 이렇게 격자형으로 존을 나눠가지고 이 마트의 전체 매출의 60에서 70% 있죠. 이 정도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가 1차 상권이에요. 그래서 이 상권의 범위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마트의 전체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고객이 있죠. 주로 종촌동하고 나성동에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소재가. 그러면 여기가 몇 차 상권? 1차 상권. 그럼 마트에서 만약에 세일 들어가면은 여기에 집중적인 광고한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전체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해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의 범위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지도에다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만 딱 놓고 봐도 어디다가 우리가 주로 광고를 해야 될 것이다. 고객의 특성이나 뭐 소득 수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판단할 수 있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색을 달리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도 있잖아요. 예, 지도를 그리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색깔이 틀리게 구성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최소한 뭐 대도 한 다섯 가지 색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구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CST 기법이죠. 예. 그리고 이제 허퍼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추산할 수 있죠. 시장 점유율하고 또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예? 시장 점유율하고 또 모두 허퍼 모형을 통해서. 예? 자, 지금 포즈가 순간적으로 무슨 연기 학원에서. 딱 조건을 주고 상황을 주고 그죠? 못 들은 채 할 때 표정을 한번 지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 다 각도를 조금씩 달리하되 각각의 포즈를 취하면서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게 매출액이잖아요. 점포의 가능 매상고. 그 계산 문제로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라고 그랬죠. 예,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고전적 상점 분포 이론이어가지고요. 그 이론상에서는 근린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상가? 지역 상가가 있는데 근린 상가에서는 야채라든가 과일 뭐 이런 거를 주로 취급하고요. 의류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걸 취급하는 거예요. 근린 상가하고 뭐하고 지역 상가. 그러니까 분리시킨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분리시켰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트 있죠. 마트나 백화점 같으면 같이 취급해야 하네요. 네. 그때 당시는 그런 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설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상점들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얘는 항상 어디에 동네, 얘는 그 지역의 중심에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상점의 입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했을 때 그렇지 못했단 얘기죠. 그래서 오래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 있죠. 24번 있죠. 예, 이게 이제 작년 기출이죠. 고르라는 거죠. 근데 이게 23번 문제는요. 이게 수능 형태예요. 이게 일반적인 저기 여러분 시험에 잘 활용되지 않는 패턴인데 인용을 해서 줬다라. 위에 거의 내용을 보고 밑에서 고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자, 기억에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튀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게 뭐 있었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죠. 근데 밑에 내려다봤더니 알론소는 없지만 동심원 이론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은 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기억이 가가 되는 애가 1번, 2번, 3번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니은의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중심지 이론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니은이 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답은 3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디귿에 보면은 특정한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느냐. 이거는 넬슨의 소매 입지론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출제자는 니은까지만 풀면 답이 나오게끔 배열해 준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끔, 그죠?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포인트는 다 주고 답을 유도했지만 학생분들은 들어갔을 때, 아니, 그 이 보기 안에 보게 되면 동심원 이론 들어봤고요. 소매 인력 법칙도 들어봤고, 중심지도 들어봤는데, 넬슨의 소매 입지로는 또 기억에서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주 이거를 표현할 때 이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넬슨의 소매점포 입지론을 이걸 체크리스트법이고 요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게 양립성이다. 뭐 이런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24번 있죠.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기억을 보면 호이트에 의하면 전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이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렇게 해놨죠. 예, 여기도 보면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라고 그러죠.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이나 단핵 도시라고 그랬어요. 도시 핵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 근데 이렇게 방사되는 구조라고 그랬죠. 이렇게 방사형 구조. 예, 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그 니은에 가면 루시는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루시의 무슨 이론이에요?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뭐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제일 많은 곳. 그러니까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했냐면 시장 중심지라고 그랬다고요.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판매 가격 안에 수송비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해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답은 무조건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3번이 기억하고 니은이잖아요. 디귿이잖아요. 디귿. 그러니까는 니은까지 들어가 있는 건 5번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5번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답은 5번이다라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에 가면 튀내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해서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공간적으로 분화된다. 그게 거주지 분화 현상. 그래서 동심원 이론으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출제자들은 나름대로의 힌트를 다 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 박스 안에만 꽂혀가지고, 그죠? 지문의 배열이나 이런 거를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출제자들은 그거를 다 맞춰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뭐 하는 게 필요해요. 반복하는 게 필요해요. 자꾸 보셔서 익숙해지면. 그래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죠? 왜 훨씬 좋았냐면 일단은 놀라지는 않아요. 전혀 담담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안 들어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다 이름은 다 들어본 거죠. 그죠? 에? 많이 좋아진 거죠. 그죠? 우리가 뭐 마르크스가 누구였는지 티넨이 무슨 소리 했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예, 파도 대파고 쪽파만 알았지 고전학파고 신고전학파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연말이 되면 다 사라져요. 깔끔해져요. 깔끔해져요. 그죠?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얼굴 표정이 틀려질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에게 확인해 보면 한 두어 달 지나면 생각이 안 난대요. 예, 더 이상 그쪽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업을 하다 보면 계약서 쓰거나 할 때 주로 이때 법률적인 과정 뭐 이런 거를 좀 부딪히거나 하는 부분이지 그 안에서 누가 와서 튀내내 이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입찰지대가 뭐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으니까 점점 기억에서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도 사라지냐면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그 조세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게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매년 세법이 개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개정된 세법을 현직 중개사들이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요즘 저기 그 고객들은 인터넷 통해서 다 확인하고 와요. 그렇잖아요. 물어본다고요. 자기들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차 또 물어봐요. 그럴 때 이상한 얘기하면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뭐 그때 되면은 누가 공부를 시키겠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중개사분들도 이게 개성이 강해요. 왜냐하면 자영업이고 혼자지만 사장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거잖아요. 결정권 나한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일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공부를. 그죠? 내가 겨울이 되면 시작할 거라고 생각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뭉치는 게 쉽다 어렵다.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도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기상이 많이 합격하면 좋다니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같은 동기끼리는 그래도 약간의 끈끈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누구끼리? 네, 동기끼리. 이런 식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벌판에 혼자 서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남아서 열심히 하고 좀 그래야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25번에 보면요. 부동산 분석에서 입지 분석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왜 입지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죠. 고려해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이게 중요해요.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인 거예요. 이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치가. 위치, 어디에 있는 위치를 선택했냐에 따라 매출도 틀려지고요. 예, 이게 수익의 크기도 틀려지고 가치의 변화도 틀려지고 다 틀려져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면 거기 2번 지문에 보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입지 조건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보다 유리한 시장이나 입지로 부동산을 곧바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나 사전에 알려지지 않는 참가자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왜곡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에 있는 위치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런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역할도 되게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양반들은 만약에 상가 이렇게 분양받으면 2층이 있죠. 그 양반은 이거 이상한 분양을 안 받아요. 1층 아니면 2층. 어쩔 수 없이 2층일 경우만 빼놓고는 여기를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가면 쓰임 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일이 있어가지고 저걸 내가 팔거나 아니면 전대를 주더라도 저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 운영을 하는 사람도 갑자기 또 막아 끼면은 방법이 없고요. 저게 잘 하다가 갑자기 누가 뜬금없이 뭐 해서 하면 잘 된대 그러면 갑자기 또 귀가 얇아서 또 글르고 하면 큰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때 5번에 가면 부동산은 지리적 고정성에 기반한 부동산 입지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입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위치 배우셨죠. 예, 위치에서 절대적이 있고 상대적이 있죠. 예, 절대적 위치는 뭐 얘기예요? 예, 이거는 지리적 위치예요. 그러니까 부동성에 기반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상대적 위치 있죠. 이거는 무슨 위치? 이건 경제적 위치 있죠. 이 안에 사회적 위치하고요. 행정적 위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동산에서는 물론 얘도 중요하지만 얘가 변하는 거를 고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린벨트 지역이면 그잖아요. 큰 걸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해제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이게 해제가 되면 쓰임새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또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거를 해제를 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린벨트 쪽에 수요가 어떻게 돼요? 확 쏠린 거예요. 그때 파는 사람이 돈 번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욕심이 있잖아요. 해제가 된다라는 게 발표가 되면 훨씬 높아질 텐데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시장이죠.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래가격이냐 이걸 우리는 배워본 거죠. 정보가치를 갖고.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갖고 끝난 거죠.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푹 꺼지는 거죠. 그러면 저기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돼?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린벨트 지역은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은. 일단은 도시가 이 성장해 나간 데 있어서 이 녹지 공간은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도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오픈 스페이스를 먼저 확보해야 돼요. 녹지 공간을. 예. 저게 없으면은 나중에 그 이 도시 지역에 아마 조만간 그 뭐라 그럴까요? 온도 있잖아요. 예, 너무 뜨거워지는 이게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기온이 될 거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나마 그 기온을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녹지 공간이라고요. 저기서 열 조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녹지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은 도시는 그냥 하나의 용광로예요.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없으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동남아 같은 때라든가 왜 중동 지방 한번 가보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학교 보내기 힘들죠. 그럼 지금과 똑같은 비대면 수업이 있죠. 네, 앞으로 원격 수업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 입지를.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6번에 보면은요. 2번 지문에 이런 논리가 있죠.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사상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부동산 입지 선정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동양은 풍수지리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혹시 택리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중환이라는 양반이 쓴 택리지라는 글에 보게 되면 이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있죠. 모든 그 당시에 중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썩 잘 지은 책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경시해요. 풍수지리에 대해서. 근데 희한하게 이사 갈 때는 손 있는 날 없는 날 다 따지면서 하거든요. 에? 방향도 뭐 남향 뭐 해야지 뭐 북향 이런 건 싫어요. 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죠? 현실 생활에서는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하층이 있잖아요. 1층이 있잖아요. 지층이 왜 싸겠어요? 지층이. 이게 땅의 습한 기운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한옥 구조를 보게 되면 대청 마루 아시죠? 마루가 지상에서 떨어져 있다고요. 30cm 이렇게. 그래서 습한 기운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층수도 너무 높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심리적으로 불안 심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층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층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외부하고의 통합 비율이 높대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외부 누구인가 꾸준하게 알려줘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사람이라는 게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다 감안한 게 특히 동양에서는 저 사고가 커요. 근데 희한하게도 풍수질이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그럼 깔보는 듯한 이런 게 커요. 저게. 이게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저거를 방이나 이런 거를 좀 거의 잘 안, 뭐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죠? 뷰가 좋으면 괜찮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옛날 분들은 안 그렇죠. 다 따지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실생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남향이 왜 편한지, 왜 좋은지에 대해서. 햇볕을 일정한 부분을 이거 쬐야 된다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하는 경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해운대 가보세요. 무조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바다를 향해 있는 거예요. 쫙, 그쵸? 그런 거죠, 뭐.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죠? 예, 그때 이 점포 있죠? 점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예, 그걸 중시해야 된다고요. 특히 왜 햄버거 가게라든가 의류 가게 있죠? 햇빛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색이 구별이 안 돼요. 그 우리 밖에 보면 샘플 같은 거 이런 거 진열해 놓잖아요. 왜 이런 거. 근데 색이 단색이면 누가 그거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다 회색으로 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거를 누가 알려줘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누가 중시했냐면 일본 애들이. 네, 일본 애들이 그런 걸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요즘은 뭐 별 저기가 없죠. 그래서 거기 그 26번에 틀린 거는 4번이라는 얘기죠. 최근의 입지 연구에서 수송비보다 상품 판매 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서 양질의 판매원들이 밀집한 곳이 최적의 산업 입지점이 된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뭐를 강조한 거예요? 수송비 있잖아요. 예, 수송비 절약이 지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구별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27번부터 입지론에 또 들어가니까 잠깐 쉬었다 또 하시죠. 그러잖아 이거 저기 아마 인강 보시던 분들도 한참 공부하다가 뭔가 공부하고 무관한 세계로 가면요 그걸 또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러다 다시 또 번호를 들어가면은 그러면 또 집중이 훅 떨어지는 거죠.